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택단지에서 계획에서 보차분리는 보행로와 그다음 차로의 분리예요. 보차분리를 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행로와 차로가 섞일까봐 안전도 있지만은 차량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다 보면 단지 내에서 사람들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페데스트리언 에이리어, 그죠? 보행자지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놀이터가 없어지고 또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차량 통과하는 곳과 같이 막 있다라든가 해서 위험성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차 분리의 형태 중에서 평면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입체적 분리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문제가 나오네. 기존에 나왔을 때에는 보차 분리 형태 중에서 입체 분리에 해당되는 것은 하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기출 문제에서도요. 근데 여기서는 평면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왔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T자형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게 T자형이 되겠죠. 이건 입체적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그대로 도로가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이건 T자형 교차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T자로 해서 보차 분리할 수도 있고요. 러프 형태도 있습니다. 러프는 빙 돌아서 가는 거예요. 도로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로 가려니까 막 꼬불꼬불꼬불꼬불 가야 돼요. 격자로. 이렇게 빙 돌려서 도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금방 가겠죠. 순환도로의 형태예요. 이게 러프예요. 쿨데삭 같은 경우에는 막다른 도로 형태가 되겠죠. 도로가 있으면 도로 끝을 두는 거예요. 차가 들어갔을 때 회차해서 나올 수 있게끔. 자, 반대편에도 만약에 똑같이 보차분리 공간을 놨다, 즉 쿨데삭을 놨다라고 할 때는 차가 돌았을 때 통과 못합니다. 다시 돌아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요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것이 하나하나가 쿨데삭이고요. 요런 부분들이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보행로와, 여기 산책로가 있으면 보행로가 되겠죠. 그럼 차로가 있겠죠? 차로.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그런 형태가 바로 쿨데삭이에요. 이것도 입체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입체적이보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평면 상태에서의 보차 분리 방식이 되겠죠. 네 번째, 어버브리지예요. 어버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브릿지라 그럽니다. 즉, 육교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단지를 계획을 할때 언덕이신 이렇게 올라가는 공간이 있다. 그럼 차량이 올라가다가 보면 더 높은 곳에서 위에 다리가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어버브리지라는 거죠. 그럼 차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쭉 갑니다. 쭉 가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구름다리 형태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요.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물론 도로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브릿지 같은 것이 있어서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입체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브릿지는 평면 분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나눠놨기 때문에 되게 입체적인 분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답은 어버브릿지가 되겠죠. 답은 4번이에요. 4번에 어버브릿지는 입체적인 분리이다. 입체적인 분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제죠. 어버브릿지는 입체적 분리 방법이고요. 입체적 분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버브릿지도 있고 언더패스도 있고, 언더패스는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지하도로가 있죠. 지하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상에 인공지반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퉁 띄워가지고 지반을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가라든가 지하의 통로에 따라서 쭉 가면서 상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하가도 있고요. 다층 구조, 여러 층으로 만든 거. 전철 같은 경우에는 막 올랐다, 계속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다층 구조 지반도 물론 있습니다. 잘 한번 용어를 보시고 입체적 분리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문제 되게 나오게 되면요. 어버브리지나 또는 언더패스 두개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잘 봐주세요. 자, 문제 4번.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유형 중에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자, 이용자가 자유롭게라고 했어요.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꺼내야 되겠죠. 즉, 서고에 직접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보고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즉, 서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거니까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 관원에게, 도서관원에게 되겠죠. 관원에게 검열을 받는 그런 형식이에요. 즉, 내가 들어가서 서고에 들어가 책을 고르고 그 고른 책을 가지고 나오면서 도서관원에게 나 이거 책을 빌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빌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즉, 개가가 돼 있죠. 개가는 뭐예요? 서가가 있는 서고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전하게 검열을 받으니까 안전자가 붙겠죠. 답은 안전하게, 그죠? 그 다음에 도서를 꺼낼 수 있다, 직접, 개가. 그래서 두개 붙인 거예요. 안전 개가식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쭈르륵 내려가니까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항상 도서관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폐가식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직접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도서관원이 목록에 의해서 책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게 되면은 가지고 나와서 빌려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반개가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표지만 보는 그런 형태예요. 그 다음에 자유개가식은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개가식이죠. 통상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유개가식 씁니다. 답은 안전개가식 4번이죠. 크게 어려울 바 없습니다. 또 아주 기본적인 문제네요. 그래서 안전개가식이다라는 거 한번 더잘 점검해 두시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더 체크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어법 문제. 단독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실들을 각각 지상이 아니라 직상이네요. 직상층, 그 다음에 직하층이라고 했어요. 직하층에 배치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풀면서 저도 잠깐 헷갈렸었어요. 무엇이냐면은, 위아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근데 위아래예요. 근데 여기서 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위층엔 어떤 공간을 두고 아래층엔 어떤 공간을 두냐가 아니고요. 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직상층이라든가 직자가 붙어서 직하층에 배치한다라는 것은 아래쪽에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아래쪽에 여기 화장실 공간을 두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침실 공간을 뒀어요. 여기 기타 공간을 뒀다라고 할때두 가지만 비교를 할게요. 여기다 보니까 침실이라든가 뭐 욕실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침실이에요. 그리고 요거 화장실이라든가 또요 공간을 부엌이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여기 1층이다, 1F다, EF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들어가서 그럼 어떤 공간을 위에 놓겠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직상층과 직하층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쉬운데요. 그냥 툭 하고 읽으면 혼란스러운 그런 문제가 될수 있어요. 2층에는 어떤 공간 놓고 1층에 어떤 공간 놓는 게 아니라 2층과 1층의 위아래의 공간의 관계를 묻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침실 1층에 있고 2층에 그 위치에 어떤 것을 두면 좋냐? 침실을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평면상으로 볼 때는 아래쪽에 침실이고 위쪽에 침실인 게 좋습니다. 공간의 크기도 유사할 것이고 거의 똑같게 계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화장실이라든가 난 부엌이 있다면 위층에는 부엌을 안둘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은 두겠죠. 화장실의 위치는 어디다 두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화장실이 있는 위치 위에 화장실을 두는 게 좋겠죠. 같은 위치가 좋아요. 코가 그렇게 올라가잖아요. 물을 취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엌 위쪽에 화장실이 가도 됩니다. 또는 화장실 위에 부엌이 가도 됩니다. 이렇게 물을 취급하는 공간, 우리가 이제 통상 코어 공간이라고 하는데, 요 공간은 화장실이라든가 욕실을 같은 직상층과 직하층이 위치 관계로 해서 놓아라라는 그런 뜻이 될 것이고, 침실 위에는 침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놓는 게 좋습니다. 또는 거실 위에 침실 놔도 괜찮겠죠. 자,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이것이. 자, 상층에는 침실을 놓고 그 아래에 그 아래, 하층이니까요. 그 아래는 침실을 놓았다. 상층에는 침실을 놓고 그 아래는 침실을 놓았다. 이거 오케이요.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상층엔 부엌, 하층엔 욕실을 놨어요. 상층엔 부엌을 놨어요. 하층엔 같은 경우는 욕실을 놨습니다. 물을 취급하는 공간이니까, 괜찮아요. 이거. 설비가 들어가는 공간이니까요. 이것도 오케이. 다음, 상층엔 욕실을 놨어요. 상층엔 욕실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하층엔 침실을 놓는다. 침실이 있으면 침실 바로 위에 목욕탕을 놓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상층에 욕실이면 하층도 욕실을 둔다라든가, 상층에 욕실이 있으면 하층에 부엌을 둔다라든가, 이런 관계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보니까 상층에 욕실, 하층에 부엌 놔도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한 유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얘기 드렸잖아요. 약간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이 부분이에요, 바로. 잘 내지 않는 유형이에요. 잘 내지 않는 유형. 요 부분은 알면,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면 쉬운데, 문제 자체 이해를 못하면은 답이 이상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물을 취급하는 공간은 상하에 같은 공간을 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어 계획을 할 때도 계단은 쭉 연결될 것이고, 엘리베이터도 쭉 샤프트로 연결될 것이고,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으면 위에도 화장실을 둔다라는 그런 개념. 이것이 직상층과 직하층의 관계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되겠죠.